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정산용사법어 도운편, 도운편 32장. 우리 인류 문명은 세계주의를 지향한다. 그런 뜻의 법문이에요. 세계주의. 한번 읽으십니다. 32장. 말씀하시기를 인지가 미개하고 개한이 편협한 시대에는 개인만을 본위로 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한 가족을 본위로 하는 가족주의나 한 단체 한 사회를 본위로 하는 단체주의나 한 국가를 본위로 하는 국가주의가 각각 그 시대와 국가 안에서 인심을 지배하였고 아직도 그 여풍이 도처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으나 불보살 성현들은 일찍부터 이 모든 국한을 초월하여 세계를 본위로 하는 큰 정신을 주로 고취하나니 이른바 대자대비가 세계주의이며 인의 정신이 세계주의이며 박애의 정신이 세계주의라. 이 모든 성현들은 천하를 일가로 보고 만민을 한 권속으로 삼아 세계 인류가 다같이 구제받을 대도 대덕을 제창하셨으며 특히 불교에서는 세계와 인류뿐 아니라 시방세계 육도사생을 다같이 본위로 하는 대정신을 크게 창도하셨나니 곧 세계주의의 극치라 할 것이니라. 세계주의. 뭐 자비정신이 있으면은 한 가족의 그 정신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가령 사람 하면은 사람 본위가 되어가지고 그냥 돼지나 소는 잡아먹는 것. 이게 딱 결론을 지었어. 그 돼지, 소는 잡아먹어도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자비정신으로 보면 돼지나 돼지나 소를 잡아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 그 함부로 잡아먹는 건 자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딱 국한된 생각은 우리는 사람, 너는 짐승. 딱 구별해가지고 너는 잡아먹는 거. 그랬단 말이야. 가령 자연이치를 봐봐봐. 자연이치를 제가 연꽃을 하기 위해서 방죽을 두 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세 개를. 가만히 보면 말이죠. 날짐승이 날라와요. 물 먹으려고. 물 먹으려고 딱 날라와. 가만히 보면 입에다 뭘 물고 있어. 버러지를 물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그놈을 딱 삼킨 후에 또 물을 먹어. 사람하고 똑같아. 유신이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짐승의 세계는. 어? 고양이도 말이죠. 우리 원로원 주변에 고양이가 아마 누가 고양이를 키우는가 봐. 노란 고양이, 검정 고양이, 그냥 하얀 고양이 뭐 여러 마리가 살아. 가만히 고양이 행동 보는 걸 보면요. 눈뿌리가 말이죠. 무엇이 꿈쩍거리는가 봐요. 꿈쩍거리기만 하면 확 가서는 막 뒤적거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살색하는 것이 본이에요. 짐승의 세계는. 저보다 약한 건 다 잡아먹는 것이 본질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악설이 나와서 성악설. 성품, 생명의 성품이라는 건 본래 악한 거다. 잡아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악설이 나왔듯이 짐승의 세계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비라는 거 없잖아요. 짐승의 세계는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는 그와 같지 않지 않아요? 반반이거든요? 반반이요. 자비정신이 반은 있어. 근데 부처님은 자비밖에 없는, 자비밖에 없는 정신인데, 이 자비밖에 없는 정신, 그것이 세계정신이다. 그 말씀이죠. 세계정신이요. 다치고 한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권이나, 지금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하면 인류 세계를 말하죠? 세계는 천지를 말해요. 우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계를 짓지 아니하고 전 우주적인, 전 인류적인 그런 정신의 세계.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대비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옛날부터 깨달으신 이후부터 한계를 짓지 말라. 한계는 곧 상인데 상을 짓지 말라. 사람이 사람이라는 상을 갖지 말고 한계를 짓지 말고 한계 없는 너와 나는 본래 같다.
이런 입장, 본래 같은 거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가르쳤다 말씀이죠. 이것이 세계주의요, 평화주의예요. 평화주의 극치라. 그지? 오늘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세계주의의 극치요. 대자 대비가. 그와 같이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은요, 사랑, 사랑, 그래요. 야, 이렇게 너 사랑, 사랑. 운동선수도 그러고, 아들도 딸도 그러고, 전부 걔한테도 나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앉았단 말이죠. 그 사랑의 근본 정신을 잘 몰라. 애정적인 사랑으로만 표현을 해요. 나 너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만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박해요. 박해. 일체 생명에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처음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과 끝이 같게, 공간적으로 볼 때는 너와 나가 같게, 이런 서로 동질적인 깊은 사랑을, 원만한 사랑을 하라고 박해 정신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잘 그걸, 박해라는 걸 저를 집어치워버렸어. 그냥 사랑에만 복집되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받고 고생을 입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그 세계 정신의 극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세계 정신의 극치다.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공자님도 인의지로서 인을 말씀하셨는데, 어짐. 어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포가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제일 좋은 자예요. 근데 어짐도 그 같은 말씀이거든요. 얘기해 보면은 대동사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공장 그 유교의 얘기 보면 대동사회,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얽혀 있는 걸 사회라 그러거든요.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얽혀 있는 사람이 있자 보면 이렇게 둘이 서로 받치고 살잖아요. 그렇게 얽혀 있는 것을 사회라고 그러는데. 대동사회, 크게 같은, 크게 하나 된 사회다. 그것이 인싸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싸상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짐승, 사람과 초목, 사람과 초목까지도 어짐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말씀이죠. 이런 어짐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걸 넘어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은혜예요. 은혜 관계. 이런 그 부처님께서는 자비, 예수님께서는 사랑, 공자님은 어짐, 이렇게 세계주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사님은 그 가운데 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은사상을 가장 드러내신, 앞으로 오는 세상은 모든 인간의 윤리관계, 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하나의 세계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윤리 덕목은 은이라 이렇게 보신 거예요. 물론 자비도 그 안에 있고 사랑도 그 안에 있고 어짐도 그 안에 있지만은 그를 똘똘 뭉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시겠죠? 더 훨씬 광범한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자비하고 사랑하고 어짐은 말이죠. 이제 물질의 세계에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물질. 가령 자비, 사랑, 어짐은 말이죠. 초목까지도 통해요. 초목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고 자비할 수가 있죠. 물질의 세계는 통할까요? 옥상을 외웠죠. 물질의 세계 사랑과 자비와 그 해석은 어쩐 거?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물질의 세계는 안 통한단 말이죠. 바위를 사랑해? 그렇지 않아? 그렇죠?
바위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바위를 사랑하는, 시인들은 바위를 사랑을 했지만은, 그런 은혜 관계다 말씀이죠. 은혜 관계예요. 가령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사랑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박해가 되는 거예요. 자비로 이렇게 껴안되 그걸 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자비로 한다고 해서 너무 끌어안아 봐봐. 그거 좋을까요? 안 좋아. 그거 나쁜, 아주 나쁜 해독이 나와요. 너무 끌어안으면. 그러죠? 아이고,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런 자비와 사랑은요, 거기서 반드시 해독이 나와요. 해독이 나와. 이 관계가 은혜로 되어야 한다. 밝히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종사님의 사은정신은 이 세계를 구원하는 가장 원만한 근원적인 보훈의 정신이에요. 은혜 관계가, 은혜로 보는 것이, 이것이 대종사님의 윤리관이에요. 사은의 윤리관. 과거 성자들하고 조금 달리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자님께서 말씀을, 얘기에 말씀하신 그 대동사회, 대동사회는 전 인류가, 유교는 짐승까지도 말 안 했어요. 인간사회만 주로 밝혔어. 인간사회만. 근데 대동사회, 사람이 어울려 살 때 크게 함께, 크게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인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특히 불교에서는 세계와 인류뿐 아니라 시방세계 육도사생을 다 같이 본의로 하는 대정신을 크게 창동하셨나니 곧 세계주의 극치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불교를 내세우셨어요. 다른 성자도 있지만은 불교를 더 내세우시면서 육도사생을, 다른 종교에서는 사랑과 자비와 이런 법문을 하실 때 인간사회를 중심으로 했어. 가령 기독교도 말이지, 기독교 말씀도 말이야. 기독교는 말이며 수려보는 것을 죄로 안 봐요. 밖으로 사냥하는 것을, 호랑이를 잡고 뭐 잡는 걸 죄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옛날에 그거 기독교가 성장하는 국토는 저 중앙아시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거기 사람들은요, 유목민이에요. 총으로 짐승을 쏘아 잡아먹고 그런 유목민들이었어요. 우리 아시아는 농경민이요.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서구 사람들은요, 촛불로 짐승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본래. 본래가. 아시겠죠? 그런지, 그거 안 잡아먹고는 못 살아. 그것을 금기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논할 때, 그와 같이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종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정선생님도 하신 말씀이 그 한계 가운데서 특히 불교만큼은 다른 종교는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 거의가 다 기독교나 유교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이 불교는 육도사생까지 언급하셨거든요. 아시겠죠? 짐승의 세계, 생명의 세계, 모든 육도사생. 사생이라는 건 습으로 태어난 세계.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그 쓰레기는 통에다 넣어놓죠. 음식물 먹은 쓰레기를 통에다 넣어놔. 나중에 한 3일 지내서 통을 열어보면 말이죠.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쉐파리가 말이죠. 왕 나오는 거야. 그러죠? 그런 거 보였죠? 그건 누가 쉬파리를 만들었나요? 그 썩은 음식에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롱 속에 옷을 넣어놓을 때 잘 말려서 넣어놔야지. 습하게 넣어놓으면 말이죠. 그 조미 나요. 그렇죠?
조물 누가 만들어가지고 저절로 생겼지? 그죠?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있다니까. 습하기만 하면 저절로 생겨. 그런 것이 습생이에요, 습생. 습으로 생겨요. 또 화생. 이건 굼벵이가 나비가 주거든요. 그러잖아요? 나비라는 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땅 속에서 굼벵이가 나비가 되고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알을 낳지 않아요? 알은 굼벵이가 돼요. 굼벵이가 저 땅 속에서 있다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변화되어 나와. 이와 같이 생명세계는 한이 없는데 이렇게 한이 없는 육도사생이 알겠죠? 육도사생을 평화의 세계로 오늘 말씀하시는 세계주의 세계 특히 불교의 세계주의는 육도사생까지를 전부 겸한 그런 주의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죠? 이 불교는 특히 살생을 말며 조항을 아주 중시하죠. 인도 우에 네팔이나 또 네팔 우에 티말라야산을 중심으로 티벳 그런 나라는요 집을 지을 때 말이죠. 우리는 지금은 호크레인으로 땅을 파갖고 기소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것으로 안 해요. 삽으로 파도 안 해요. 호미로 파요. 호미로 파서 언제 기소를 하고 할 겁니까? 왜 호미로 파느냐면 땅을 파다가 버러지가 나올까 보니까 버러지를 안 죽이려고 호미로 파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살생 금기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걸 존경할 건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불교는 범불교는 살생을 말미하는 조항을 매우 중시합니다. 인과의 권리를 매우 중시하고 그런데 이와 같이 불교는 육도사생까지를 넓혀놓았다. 세계주의의 한계를 이것이 바로 세계주의다. 아셨죠? 세계주의라 하는 것은 저 미생물까지 천체 생명의 세계를 다 포함한 그런 세계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세계주의 극치라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불교의 자비정신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한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대종사님의 사은의 은혜정신, 이 은혜정신이 가장 한계를 돌파해버린 어떤 한계도 두지 아니한 가령 이 우주를 볼 때 저 생명체 또는 광명체, 광물체 그러죠? 생명이 있는 물건하고 생명이 없는 광물 세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우주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계가 없이 은혜 사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은혜 사상으로. 이런 이것이 바로 대세계주의의 극치입니다. 불교, 가령 기독교가 박해, 유교가 인, 불교가 대자대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세계주의를 주창하셨지만은 그 가운데도 불교는 육도사생을 은혜로, 육도사생을 한계를 지었기 때문에 세계주의의 더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불교 은혜사상이야말로 참으로 대세계주의의 대극치죠.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초목까지도 무정물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보통 견해가 아닙니다. 지금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러지 그 전에는 말이죠. 그런 꿈도 못 꾼 일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 문명한 세상은 말이죠. 이 물질 개발을 잘해야 돼요. 그죠?
물질 계백을 잘해야 정신 계백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평화 세계가 이루어지지, 물질 이것을 함부로 하면 말이죠.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것도 물질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그 미세한 것, 바람같이 생긴 것이 사람을 죽이는데 왜 이런 그 나쁜 환경으로 왔나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 물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온 거예요. 원인을 보면. 믿어지나요? 네. 옥타오님 고개를 끄덕거리더니까. 사주일로 그런가 아마. 그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법으로 짜신 이 법은요.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그동안의 세계에는 있지 않는 그런 전혀 새로운 그러나 가장 원만한 그런 법입니다. 법은 우리가 얼른 사은이다 사은이다 그래서 그러지 사은의 본질을 해석해 보면 그와 같이 가장 근원적인 원만한 법을 세우셨다. 그걸 믿고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그게 대세계주의예요. 그 다음 제 33장. 33장은 그와 같이 세계주의가 그런 것인데 여러분은 출가 제가 여러분은 앞으로 그 세계주의의 선도자가 되라. 아시겠죠? 선도자가 되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3장. 말씀하시기를 현아 시국의 대운을 촌탁하건대 인지가 서로 개로 개벽되고 국한이 점차 확장되어 바야흐로 대세계주의가 천하의 인심을 지배할 초기에 당하였나니 이는 곧 대도 대덕의 대문명세계가 건설될 큰 조짐이라. 이 주의는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공변되어 모든 낡은 국한들을 도년히 벗어나서 육도사생이 다같이 유의 없는 낙원에서 공존 공영하게 하고 해야 말 것이니라. 그러나 또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나 단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를 본의로 하여 그 강령하에 이 모든 주의를 잘 운영하고 보면 대세계주의 낙원을 건설하는데 또한 도움이 있을 것이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거기까지만 읽어. 너무나 기니까 시간 다 가니까 너무나 기니까 시간을 흡입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본문에 천하 시국의 대운을 촌탁하건대 현아 이제 대종사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시국이라는 말씀이죠. 촌탁할 때 인지가 새로 개벽되고 국한이 점차 확장되어 바야흐로 대세계주의가 천하의 인심을 지배할 초기에 당하였나니 아니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이 아니고 정산종사님께서 계실 당시에 아니, 이는 곧 대도대덕의 대문명세계가 건설된 큰 조짐이라.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차차 열려가는 것이 앞으로 대세계주의가 확실하게 드러날 그런 그 조짐이라 그 말씀이에요. 동천에 새가 태양이 솟아오르지 않아요. 처음에 태양이 솟아오를 때는 미미해가지고 어두워요. 그때도 태양이 산 아래 들어가갖고 차차 또 오를수록 환히 밝아지지 않아요. 그와 같이 문명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조짐 이제 아침에 그 사진 작가들이 말이죠. 솟아오르는 태양을 찍으려면 태양 올라오기 전전에 그 현장에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면 말이죠. 그 동천이 껌해요. 태양이 솟아오를 조짐이 안 보여.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밝아스름해져요. 그게 조짐이거든요. 그렇죠? 태양이라는 건 아직 안 보여. 태양이라는 건 안 보이는데 좀 조짐이 있거든요. 아, 이제 해가 솟아오르는구나. 그냥 점진적으로 해가 솟아오르지 않아요. 그와 같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꼭 그와 같은 거다 말씀이죠. 이제 이 조짐이 있어. 아, 이거 틀림없이 이런 세상이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말이죠.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고야 말 것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께서 삼동윤리를 제창하시고 세계 문명이 이와 같이 밝아지고
대세계주의로 돌아가는데 이 대세계주의를 우리 힘으로, 우리 출가 제각의 힘으로, 원불교인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루어야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대세계주의의 청신을 받아서 너희가 그와 같이 힘써서 세계주의를 만들라. 그런데 꼭 만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현세계의 도덕과 과학 문명의 발전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꾸 개명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개명된다 이렇게 보아지죠. 인간의 힘으로 개명된다 보아지지만 이것이 꼭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주 대자연의 밝은 기운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동천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주 대자연의 기운이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자꾸 밝아지는 기운이에요. 그에 따라서 인간이 정신이 밝아지고 나타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태극기를 봐요. 이렇게 처음에 그 붉은 것이 점으로 있다가 차차 붉어지고 크게 되죠. 크게 되는 것도 이제 하늘빛이 또 점으로 있다가 차차 커지고 그러죠. 그와 같이 문명한 세상이 차차 밝아지는 전 우주 대기가 그와 같이 영명하게 밝아지는 그런 그 시대에 처했다 그 말이죠. 그런 시운에 따라서 인간의 두뇌가 생각하는 영지가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연한 일이 아니고 시운이요. 질적 변화에 따른 것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 큰 바퀴가, 우주적인 큰 소래가 밝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계가 그와 같이 밝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어두운 생각을 갖고 나만 한계 짓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손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손해보죠. 밝아지는 세상에 나만 어두운 마음을 갖고 열리는 세상에 나만 닫혀 놓으면 손해볼 일 아니겠어요? 네가 그래? 알았다. 너하고는 이제 안 사귀어. 딱 창벽을 끊어놓거든요. 그 사람만 보면 실증이 보기 싫어서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 그러죠? 그럼 보기 싫은 사람을 눈 뜨고 보란 말이냐? 여러분 어쩌겠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 그 눈 뜨고 보려면 괴롭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 미흡게 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요. 사랑스럽게 보지도 말고 미운 사람을 사랑을 하면 되겠어? 예수님께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예요. 그 사람 마음이 미운 사람 사랑으로 보기는 어려워. 알겠죠? 미운 사람은 관계없이 평범하게 봐. 밉게 보지 말고. 밉게 보면 내 손해예요. 알겠죠? 밉게 안 보면 내 손해는 아니잖아. 이제 더 나가면 사랑스럽게 봐야 하는데 그 단계는 어려워요. 미운 사람 사랑스럽게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 사람은 금방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만약에 마음이 미운 마음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갑자기 돌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그건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말,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말로, 아, 너 나는 사랑한다. 거짓이래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도 부부간에 서로 나 싫어서 안 만나는다. 그런 부부가 있는 거야. 그런 부부가 있어서 세상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를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사랑하지도 말고 그 관문을 거쳐야 돼. 거쳐서 빈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빈 마음으로 돌아간 후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그 사랑이 참 사랑이지. 미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바꿔놓은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그렇겠죠? 근본이 빈 마음으로 돌아가, 관계가 없는 빈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근본적인 마음에서 새롭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지 미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팍 바꿔놓으면 그건 거짓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일이 나에 다가왔어. 실제로 미운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그 사람이 대할 때 미운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야. 무심으로 대. 무심으로 대하는 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공이야. 공. 빈 마음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미운 마음도 내지 말고. 아시겠죠? 알아, 몰라. 그것이 불교 공서상이라니까. 공서상이요. 그런, 만약에 미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 바꿔놓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곧 미운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시겠죠?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없는 우리 참회문에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그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원불교는 사랑할 것도 없어서 그런다고. 죽은 생각으로 반대거든. 사람을 사랑할 것도 없으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그죠? 그래, 그러냐.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그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 그 근본 정신을 몰라. 사랑만 할 줄 알지. 근데 그 사랑만 할 줄 아는 그 사랑은 반드시 미움으로 변해. 변해. 그러니까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런 중도적인 그런 깨달은 본성을 깨닫고 나의 본성은 그런 자리라다. 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로구나 하고 깨달아 믿을 줄 알아야 이것이 참된 종교인지 마음을 후닥닥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후닥닥 바꿔줘, 그거는. 아시겠죠?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그래서 정신수양. 정신수양은 공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게 정신수양이에요. 정신수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살이 연구. 아, 내가 저를 미워하면 내가 손해지. 안 미워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리 연구요. 연구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세계주의 선도자가 되라. 오늘 그 말씀이신데 그냥 범부복에 있지 말고 선도자가 되라는 부탁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현세계의 도덕과 과학문명 발전은 우연이 아니고 질적 변화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큰 자리에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내가, 나도 그와 같이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돼. 가령 말이죠. 그 세상은 어둡게 살도록 먹게 돼 있어. 거짓으로 못 살게 돼 있어. 자꾸 무슨 건지 이 CCTV라고 해갖고 카메라가 도처에 붙어 있어. 하고 어디서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를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러고 다 알아. 요새 영통 안에도 다 알아. 그렇잖아요. 그 밝은 세상에 돌아보는 하나예요. 그죠? 지금 말이죠. 카메라가 말이죠. 옛날에 제가 옛날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뭐 6만 화소, 몇만 화소 그래요. 그림 밝기를. 근데 말이죠. 이게 몇만 화소가 억 단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억 단위로 화소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번에 삼성에서 그걸 개발했대요. 그래, 얼마나, 이제, 그, 사진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망해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세상이 확연히 변해요. 그러니까, 밝은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 그냥, 확연히 달라지게 변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변,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변화되고 있는 진리관을 갖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마음을, 한계를 지어서 닫아놓고, 내 마음을 어둠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어둠 그대로 하고 있다면 남을 속이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은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습관 음력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은 습관 음력.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0벌은 아주 80살까지 간다. 3살 벌어서 80살까지 간다. 격담이 있죠. 제일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지 고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금생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전생 그 전생 딱그 전생부터 계속해서 싸우고 온 것이에요. 싸워서 고치들 못하고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그러니까 후생에도 또 가서 그렇게 하고 후생에 또 가서 그렇게 한다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수양을 해서 고치려면 제일 먼저 내 정신의 세계에 무엇이 습관화돼서 어제 했던 생각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생각 내일도 하고 이렇게 습관 음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게 제일 첫째 고치는 건 이것이에요. 이게 신마, 마음 가운데 마장은 습관 음력 이것이 제일 큰 마장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늘 용서를 해요. 그러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수레바퀴 속에 헤어나들을 못해요. 그러면 중생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가만히 명상을 해야 돼. 명상을 해.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나를 제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성불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과연 확실하게 조복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습관 음력이에요. 마음속에 길들여진 습관 음력, 무명 음력을 벗기지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그 세계주의에 나갔을 때 세계주의를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세계주의로 해야 되겠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세계주의 선도자가 되었냐면 그러지 못해요. 세계주의를 내가 힘써 행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권장하고 이 세계를 그런 세계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있는가 보면 그러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오늘 당보시는 말씀은 그대들이 세계주의를 알았으면 세계주의를 행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 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 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도대덕읍 대문명세계 여기 대도대덕읍 대문명세계라는 말씀이 나와요. 대도대덕읍 대문명세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대도회상의 정법이 온 인류에 선양되어 가지고 그 덕화가 만방에 가득한 그런 문명세계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대도대덕의 문명세계, 대문명세계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삼동윤리를 발표하시지 않았어요? 삼동윤리를 발표하실 때에도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렇게 열린 세계가 밝은 세계가 돌아오니 삼동윤리 정신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고 삼동윤리 정신을 널리 이렇게 포양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동윤리예요. 오늘 이제 세계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삼동윤리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삼동윤리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죠? 그런 세계의 선도자가 되라 그러는데 송천은 원로님이라고 계셔요. 전에 원광대학교 총장이신 어렸을 때 바로 이웃집에 살았어요. 제가 이쪽 집, 저 용산 송천은 원로님이 이쪽 집에서 서로 살았는데 형님, 저기는 형님빨 저예요. 근데 그 원불교 회상에 처음으로 학생회, 전국 학생회 연합훈련을 처음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정상중사님 생년 시에. 연합훈련을 시켜야 되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모았어요. 뭐 상당한 규모로 모아고 첫 회니까 대단히 용창하게 모였죠. 근데 삼동윤리를 그때 정상중사님 삼동윤리를 설했다고 그래요. 난 그때 몰랐는데 후일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여서 그때는 영모원 터가 다 다듬어지고 내가 훈련을 그러지 않을 때예요. 대학에서도 하고 그런데 조실 앞으로 이제 다 모여서 조실에서 인사 올릴 때 정남주님께서 이 삼동윤리에 관한 설법을 하셨다 그래요. 최초 설법이에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용산 그 송천원님이 서기를 보았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줄기로 새벽에 하늘로 쭉 세 가지, 세 갈래로 서기가 솟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랬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 학생들에게 삼종요지를 설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환희봉대해가지고 이제 정산용사님을 배우러 갔어. 조카거든요. 정산용사님, 조카예요. 용사님이 조카. 동생 아들이에요. 가서 배웠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너가 앞으로 그 삼종요지를 크게 선양을 해라. 크게 홍보를 좀 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도 선양을 못하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못했노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와 같이 삼동유일을 설하실 때 그런 그 서기를 먼저 바라시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 그 성현의 말씀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미리미리 준비된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삼동유일지가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그거는 회갑 때, 회갑이자 회갑을 이제 그때는 4월에 총회를 했어요. 4월 총회하고 회갑하고 같이 지냈어요. 회갑하고 4월 총회하고 같이 모시게 된 그 해에 삼종요지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신 거예요. 교단에서 삼종요지가 설법으로 나온 것은 그때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했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건 그 삼동윤리 정신이 세계 정신이에요. 삼동윤리 정신이 세계 정신이요. 그런 세계 정신의 선도자가 되라. 청산님께서 송천우 교수에게 그때 어린 시절이죠. 네가 잘 선양을 해라 했는데 한 번도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대들이 다 세계 정신을 선도하는, 선양하는 선도자가 되라 했는데 우리가 그리지 못하지 않아요. 언제 한번 그 삼동윤리를 누구에게 설한 일도 없잖아요. 그죠? 저야 뭐 교육자니까 설한 일이 많지만은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못하지 않아요? 오는 세계를 이렇게 오는 세계의 그 문명 세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교화하고 홍보해주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데에는 당신이 아주 소스라치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만족한 희열, 법열, 그런 법열이 있어야 남에게 말이 되지 그냥 말이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면 선조자가 되라 그 말씀 아니세요? 이 선도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육도사생이, 여기에 육도사생이 다 공존 공영하게 된다. 여기 그 본문에, 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주인은, 이 세계 주인은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공면되어 모든 낡은 국한들을 도년히 벗어나서 육도사생이 다 같이 위없는 낙원에서 공존 공영하게 하고야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육도, 이 삼동윤리의 세계 정신을 가지고 육도사생이 다 같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다 같이 받들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세계를 만들고야 말 것이니라. 이렇게 썼다. 알겠죠? 만들고야 말 것이니라. 당신이 삼동윤리를 설했지만 이 삼동윤리가 반드시 전 온 세상에 변만해가지고 삼동윤리 정신이 실제로 실현되도록 하고야 말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그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잘 본받고 받들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이 공존 공영하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공존 공영이 되는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존 공영이라는 말은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써요. 공존 공영, 공존, 같이 있게 하고 같이 번영하게 한다. 그런 거죠.
정치인들, 종교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용어인데, 실제 세상을 보면요, 노화사, 부리는 사람과 부리는 받는 사람, 회사의 경영진과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람, 차이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노사 분쟁이 늘 일어나. 그죠? 뭐 철도에 가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회사에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쟁이 늘 일어나. 이게 공존공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공존공영을 하자고 외치는 소리예요, 다 그지. 부와 빈, 빈부 차이를 좁힌다 해도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강약, 또 사람과 동물 사이. 그런 관계도 은혜롭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치시잖아요. 그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동물 학대하는 걸 보면은 막 데모를 해요. 이 사람이 그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도무지 참을 수 없게 학대, 돼지한테 학대를 한다. 그러니 이 사람 벌을 주라. 그렇게 말이죠. 알겠죠? 돼지를 키우는데 함부로 키우면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니까요. 그같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 공영을 해야 되는데 공존 공영을 못해. 그러죠? 빈과 부, 간과 약, 노화사 이런 그 상태를 좁히지를 못해요. 늘 좁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럴 때 공존 공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자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육도사생이 똑같이 공존공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 본문에. 그럼 과연 육도사생이 공존공영할 수 있겠는가? 돼지하고 사람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고 사람끼리도 잘 못 사는데 돼지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안 된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육도사생이, 사생이라는 것은요, 태란 섭과 저 새들까지도, 저 미물까지도 전부 사람과 공존 공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계주의를 확대하고 재창해서 선양하면 육도사생이 전부 공존 공영하도록 하고야 말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어쩐가요? 될 수 있을까요? 화사원님, 되겠어? 못 되겠어? 어떻게 미물 곤충까지 공존 공영을 하냐, 이 말이요. 사람도 공존 공영이 안 되는데, 사람 세상도 공존 공영이 안 되는데, 저는 동물이나 미물이나 초목까지도 공존 공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공존 공영 하도록 하고야 말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이고, 그건 불가능이지. 어떻게 그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이념이에요. 최고 이념이요. 첫째는 사람 사이에 공존 공영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육도사생까지도 공존 공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진리적 기준을 가지고 짐승을 대하고 초목을 대하고 미물을 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기준이 없이, 공존 공영하는 기준이 없이 대하니까 너는 돼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는 가난해서 그렇고 뭐 이렇게 딱 나눠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존 공영하게 하고야 말 것이니라,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잘 명감해서 그 부처님의 말씀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잘 활용하고 실제로 그런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데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또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나 단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개인 간에,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개인주의. 나는 생각해보니까 너하고는 생각이 달라. 나는
사는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을 가져.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이죠.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죠. 일도 안 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나는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살았으니까 부유한 사람이 됐고 자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는 지혜가 밝아지고 공부 실력이 높아졌는데 저거는 늘 놀고 방탕해갖고 그렇게 정신이 어두웠으면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우차별이 이게 엄연히 있는 건데 어떻게 공존공용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똑같은 공존공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존공용이 말 공존공용은 지극한 표준이고 그 정신이고 방향이에요. 그런 방향을 맞춰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를 똑같이 공산당처럼 할 수는 없는 거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정신세계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정신세계에 이런 기준이 서 있어야지 정신세계 기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짐승을 대하고 초목을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정신세계에는 공존공영의 평화적인 기준, 표준 그것이 확고하게 서서 차별로 응하더라도 정신세계에서 기준만은 확고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도사상이 공존공영한다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 되진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별로 차등이 있는 것은 나는 원불교인인데 원불교인으로서 짐승을 대어드려도 반드시 공존공용하겠다. 내 초목을 대어드려도 공존공용하겠다. 나는 원불교 수도자로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서원과 서약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못할 건 없잖아요. 그냥 개인차가 이렇게 많아요. 전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개인차가. 만약에 광대무량은 낙원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광대무량은 낙원세계를 구현할 때 전체 짐승도 사람도 광대무량은 낙원세계에 소산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저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광대무량은 낙원세계에 살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원불교 이념인 광대무량은 낙원세계를 구현하겠다는 게 우리 이념인데 그게 불가능한 주장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때 표지는 이 깨달은 사람하고 미몽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냐예요. 이 지우차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 지우차이는 어떠한 차별을 다 없애도 지우차별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나를 본의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게, 내가 깨달아서, 내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짐승을 대하고 초목을 대하고 만물을 대할 때 사막의 공부심으로 대한다면 사은의 보은행으로 대한다면 그분은 극락이죠. 나가 너가 다 같이 극락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극락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육도사생이 공존공용한다는 말씀도 공용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요. 전체가 공존공용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각이 열리고 신심이 도타오면 누구나에게 공존공용할 수가 있다. 이런 공존공용의 세계가 열린다 그 말이죠. 안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존공용의 세계는 그런 표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나 단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주의도 그만큼 개인적으로 우월하면 개인이 있는 것이죠. 우월한 개인을 그냥 숙박처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대로 다 각자의 입장에서 활용되고 역할을 하는 것이지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정신의 세계에서는
정신이 공존 공용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대세계주의요. 대세계주의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